네,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했던 멤버가 있다면 네. 콕콕 집어 컴플레인 걸어주세요. 갓세븐의 컴플레인 접수 센터. 과연 어떤 컴플레인 왔을지 네. 한번 볼까요? 네, 그러면 첫 번째 분부터 갈게요. 네, 민트민트의 아 이건 제가 진짜 제가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, 아무튼 진영이가 왜 때문에 나보다 늦게 태어나서 오빠라고 못 부르는 거죠?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? 잘생기면 오빠잖아요. 나도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. 오빠? 저 혹시 잠깐 나가도 돼요? 다들 물 좀 마시고 네, 언제든 오빠라고 불러주세요. 네. 아, 괜찮네요. 네, 그 다음은 제가 해보겠습니다. 아이디가 엄청 어려워요. 어떻게 읽어요? 아이디, 제가 영어를 좀 연습했으니까 이제 좀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이거 한 단어예요, 영재씨. 이거 뭔데요? 한번 읽어보세요. 아이디 THXJEUDBS 님. 한번 읽어 볼래요? 쭉. 시작. 어떻게요? 드즈두브스 님. 네. 네, 아이디 임예뽐 님. 네. 한 명도 아니고 다 잘생겨서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좋아하는 멤버가 바뀌어요. 저 그렇게 지조 없는 여성 아닌데 이건 갓세븐이 잘못한 듯. 네, 죄송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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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영원히 마크님. 아, 영원히. 갓세븐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갓세븐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영원히 마크님. 영원히 갓세븐이요. 네. 아이디 와발순이님. 네. 영재가 자꾸 코랩합니다. 아, 네. 오늘 누구 저 죽일 다 죽일 거예요. 근데 네, 근데 코파는 거 영재 씨뿐만 아니라 네. 한 명이. 네. 아. 근데 저는 공개적으로 내가 왜? 저는 이미 아무 안 했어요. 저는 공개적으로 판 적이 없어요. 근데 숙소에서 자주 파지 않아요? 집이니까. 아이디 홀리데이 쿠키님. 예, 갓세븐 첫 단독 콘서트 기다리기 힘들어요. 눈 감았다가 떴을 때 첫 콘서트 전날이면 좋겠어요. 네, 죄송한데 그런 일 없어요. 조금 더 기다려야 된 것 같아요. 홀리데이 쿠키. 네. 네. 다음은 이제 저에 대한 확실한 컴플레인입니다. 네. 아이디 지구과학 선미인님. 진영이 너무 진지해요. 좋긴 한데 잭슨의 대치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컴플레인. 사실 제가 썼어요. 사실 제가 썼어요. 네. 제대로 된 컴플레인. 네, 저는 접니다. 네. 네. 오, 네. 오, 멋있다. 네, 뱀뱀 씨. 네, 갓세븐의 Air Sir Fly 컴플레인 접수 센터 함께 했습니다. 네. 오늘 소개한 컴플레인 사연 중에 최고의 사연 한 분 뽑아보죠. 아, 저는 진심으로 마지막 분이 너무 좋았어요. 아, 네. 지구와 약간, 축하드립니다. 네. 네. 우리 앞으로 저희가 진영이 형 안 진지하도록 네 잘 할게요. 네,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. 원디렉션의 곡입니다. Perfect.